지금 잘한 거야? 아직 안 나와? 네, 나왔다. 나와요. 나와? 응, 정확하게 있어. 자, 와! 아, 예. 일단 몇 분 들어오셨어요? 아, 예. 일곱 번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현재 일곱 번 들어오셨어요. 아, 이제 막 들어오셨네. 네, 열. 네, 이제 막 들어오셨어요. 소리 꺼주시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월. 안녕하세요. 빅테크입니다.
태어나서 춤춰보면서 제일 추기셨던 춤이야. 아, 근데 끝나겠어. 원래 어려웠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다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또 다 지금 되니 또 웃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도 솔직히 좀 웃었잖아. 그게 하면서 웃었잖아. 그때 하면서 웃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의 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에요.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근데 스피니.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빼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그 단기 기억 약간 있어가지고 제가 방금 제가 모르고 잘 쳐놓고 나왔어요. 모르고 쳐놓고 제가 모르고 쳐놓고 또 뭐 기억 다 하루하루가 다 기억이 납니다. 세진이 세진이 뭐 저요? 네 세진이 자꾸 멍게 아 세진이 기대돼요. 아니, 야 의견 들었어. 세진이 기대돼요. 세진이는 안무 잘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았나. 자, 세진이는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죠? 저는요. 네. 저는 찬이형 울 때요. 아! 굉장히 예리했어요. 아 이건 인정. 인정. 굉장히 예리했어요. 자, 괜히 올라왔다. 괜히 올라왔다. 600일 기념 부모님께 여섯 분 잡아. 아 그때 한번 해줘요. 아 600일 기념 부모님께 여섯 분. 부모님도 바치고 있던 게 무슨 일 아니야? 아 차라리 일단 말해줘요. 해명 안 하잖아. 아 근데 솔직히 나 그때 울 때 제일 울었어요. 아니야. 나 아 근데 당신 눈물 계속 울었어. 당이 제일 귀엽게 울었어. 너가 제일 귀엽게 울었어. 아 그러니까 말해 부모님께 600일 기념으로 이거를 대표해가지고. 네 저희 지금 시청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빅톤의 어머님 아 그렇죠 아, 어머님. 모든 어머님과 아버님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빅톤이란 팀을 또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고 와 이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콘서트니까 콘서트가 이렇게 콘서트 멋있어. 그래도 우리 복근이니까 네.
나오니까 섹시를 찍었잖아요, 우리가. 아, 맞아요. 그때 또 승우 형이 네, 복근 중에 살짝 공개를 했잖아요. 어, 그게 지금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그죠? 나온 지 좀 됐는데. 아, 미안해요. 왜요, 왜요? 헬스장 있는 민감해요? 아니야, 민감해요. 이 얘기하지 말까요? 아니야. 메타몽 한 번만 돼요. 여기에는 롱스톤이 있더라고요. 아, 롱스톤. 롱스톤. 아니에요. 아, 네. 아니, 그때 원래 이걸 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약간 의상도 그렇고 분위기가 아, 의상도 그렇고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이걸 하기에는 약간 그런 근데 그 뭐야 영상이 담겼어요. 오 영상이 담겼어요. 그리고 수빈이가 사진 찍는데 그거는 올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 마이 갓. 굉장히 한번 그 허락을 맡아야 돼가지고 그 사진 올라오면 약간 소문이 이상해. 근데 그거 내가 아무튼 영상이 담겼으니까 많이 많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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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좋아요. 네. 진짜 흑발이냐고 댓글 갑자기 물어봐. 네? 아. 여기서는 형이 흑발로 나왔다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흑발로 나와요. 어, 그러네. 흑발이 아니라 카키. 네, 카키인데 완전 원래 진한 어두운 완전 진한 분위기예요. 아. 아, 그럼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댓글 좀 소통 좀 하면서. 아 근데 복근 얘기가 나와서 또 생각나는 건데 그때 승식이 형도 복근 한번 공개 했었잖아요. 아 맞아 정말 옛날에 그때가 언제 미칠란 때. 아 복근 있나요? 아니 복근 아니었잖아. 그거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 아니 그거는 아니 근데 그 인기 있었어. 아 있었어? 인기 있었는데 아니야 복근은 있었는데 왕자가 없었지. 그건 복근이 아니라 사람이 이 수고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근육이었어. 있는 근육. 되게 기분 나빴나봐요. 장난이야. 아 만져볼까요? 어, 그럼. 미안해요. 미안해요. 댓글만 읽어줘요. 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이태원. 예? 자 이태원인가요? 이태원은 레디야. 여러분 근데 이태원이라고 지금 막 오시면은 저희가 도망갈 거예요. 네. 아, 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입이 문제죠. 우리 그리고 또 이번에 휴가를 받고 왔잖아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다들 네. 휴가는 뭐를 하면서 지내셨어요? 아유, 저는 승식이 형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 셔츠를 빌리겠다. 야, 그 셔츠 승식 거였어? 네, 원래 승식 거였어. 네, 무슨 셔츠? 근데 나는 한 번씩 다 제 그 최애 셔츠를 바로 입고 왔더라고요. 네, 한세가 나 한세 항상 막 되게 카고 바지에 방탄조끼 이런 거 입고 왔는데 아니 맞잖아 되게 완전 정장직하게 입고 아니 세상 댄디하게 정장직 아니었어 아니 셔츠 바지 원래 근데 가끔 그렇게 입고 싶은 날이 있잖아 그런 날이 있죠 뭐 했어요 세준이가 저는 요즘에 취미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메타몬 기르기 아 그래 좋아 네 뭐냐 하나 취미가 생겼는데 와인을 재미없어 야 나 거짓말 치지 마 말로만 부르면 집에서 맨날 짱구 보고 있던 애가 야 재밌어요 야 재밌어요 아 나 진짜 그래서 방송에 아. 꾸미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요 저 휴가 때 뭐 했냐면요 짱구 하자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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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요 숙소에서 맨날 수에서 맨날 숙소에서 짱구 보다가 햇살로 짱구 또 와가지고 지금 짱구 보고 취미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짱구 따먹어 갔다가 잠깐 연습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어느 날은 그냥 승우 형이랑 그냥 뭐 밤에 영화 틀어놓고 돈까스에 그냥 이상한 허러스만 그런 음료수 마시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짧고 극장판 보고 임세준의 거짓 방송이라고 얘기하시죠 입만 뻑긋하면은 거짓말이 잘 나와 여러분 다음에 제가 입만 뻑긋하면 거짓말하는 방송을 오! 좋다 좋다 V앱에서 제목 걸어놓고서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아무도 보면 안 돼요 거짓말 컨텐츠 네 거짓말 컨텐츠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 수빈이는 뭐 했어요? 저는 솔직히 뭐 했어요? 저는 이제 고향 가서 가족들 걸음마 연습 걸음마 연습도 하고 분유도 좀 먹고 베이비파도 좀 바르고
반팔티도 입고 많이 입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제 모습이랑 고양이가 있길래 그냥 고양이가 또 작은 소리 잘 깨더라고요. 그래서 통이 없는 모습 보여주셨다.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찍었죠. 그냥 이렇게 내리면 제가 아래가 보이니까 모르니까. 최대한 가린 거다. 네. 아 약간 노출을 좀 최소화시킨 사진인 거죠? 네. 아 근데 그 전에 승식이요. 나? 아 갤리스분들이 진짜 그냥 넘어. 승식이요 표정 보라고. 진짜? 어 저 굉장히. 아 근데 표정 관리 안 되나 봐. 어 저 굉장히 지금 즐기고 있어. 아 표정 보라고. 어, 저게 진짜 안 물어보냐고. 아니 괜찮은데 말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표정이. 아 오케이. 오빠 힘들어집니다. 형 어땠어요? 한마디 해. 형 얘기했어요. 저요? 네. 저는 본집 갔다가. 네 알겠습니다. 본집 갔다가 그냥 거기서 끼셨죠? 네, 다 알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본집으로 가야 돼요. 아, 뭐 갔다 뭐 했어요? 네? 갔다 뭐 했어요? 아, 본집 갔다가 네. 이제 그냥 이제 같이 보기도 보고. 아, 그래요? 아, 아, 네. 와, 월드컵. 네, 월드컵. 월드컵도 보고. 최고였어요. 네, 재밌게 놀랐죠. 최고였지. 이제요. 정말 멋있었어요. 찬이 형? 아, 끝이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끝이야? 끝이에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뭐 월드컵 보고 집에 있다가 그냥 아니 뭐 휴가라고 해봤자 특별한 게 없고 아, 뭐 친구들 만나고 네. 사소하게 이렇게 쉬다 오는 게 휴가 그냥 뭐 생각 없이 쉬는 게 휴가인 거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올라가면 좀 힘든데 사실 잘 하는 사람이지. 저 그냥 진짜 평범하게 친구랑 팝핑수 먹고 친구가 네, 사진 찍고 뭐 놀고 그리고 또 곡도 두 곡 쓰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같아요. 팥빙수 먹는 게 평범하지 않죠? 아, 나 그 친구가 그 이제 좀 친구 세 명인데 한 명은 지금 이제 그 방송 쪽에서 이제 백업 이제 하고 있고 한 명은 안무가인데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 좀 많이 하고 밥 먹고 친구가 얘기도 하고 근데 재밌게 놀았던 거 같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 이런 게 루비 하나 루비. 아 맞아 루비. 아 나 루비. 아 루비 잘 젖었대. 아 우리 루비 지금 루비 옴뇸뇸뇸 영상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루비 옴뇸뇸뇸 영상이 풀리는 순간 정말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게 되시고 루비 오랜만에 보니까 어땠어요? 아 루비가 처음에 나를 약간 그냥 무시하더라고. 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데리러 와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딱 엄마 차 타고 들어왔는데 엄마만 반기고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 같아요. 루비야 그랬더니 갑자기 흥! 이러면서 가는 거 같아요. 아 말 말도 돼요. 어 사람이야 사람이야 지능이 진짜 높아. 그래서 내가 루비야 이랬더니 갑자기 네! 이래요. 형반한테 항상 이렇게 앉아있어. 자기 방송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루비야 이랬더니 보더니 이랬더니 엄마한테 걸어. 그럼 계속 대화를 시도하지 그랬어. 나 그래서 쓰다듬어서 카킹을 좀 하지. 왜 외계인이야? 대화를 시도하네. 근데 되게 마지막에 뽀뽀해주고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아 잘했어. 왜 근데 처음에는 외면한 거야? 아 되게 낯설었는 거야. 아~ 그래서 엄마도 막 루비가 되게 오랜만에 와서 낯설었다고 나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똑똑해 강아지 똑똑해. 수빈이 나중에 우리 루비 한번 만져보자. 아 안 돼. 승식이 한번 만져보려다가 큰일 날 거야. 깜짝 놀랐어 나도. 원래 처음에 걔를 무작정 귀엽다고 만지면 안 돼요. 네.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아니, 형은 가까이도 안 왔어. 형 멀리 딱 얼굴 보자마자 꽝 이러는데 피다 이러면서 전방 한 5미터까지 왔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와! 와! 뭐야! 와! 루비가 굉장히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네. 이게 진짜 귀여워요. 루비가 승식이 옛날에 귀엽지. 강아지 아 호두 아 네 그거 그냥 한번 얘기해줘요. 호두 뭐예요? 호두요? 호두는 지금 잘 지내고 있죠. 봤어? 네? 건강은 직접 건강해요. 어머니랑 이제 누나가 건강해요? 네 건강하죠. 아, 잘 컸어요? 좀 컸어요? 네? 아 호두 나 옛날에 호두 어딨어? 호두 내 손가락 막 이렇게 빨간 거 같아. 옛날에 호두 먹고 소고랑이 호두를 먹고 되게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승치에서 호두 어딨어? 막 갑자기 뛰어오더니 내 손을 막 핥아. 너무 귀여웠어. 네 예 다음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희 승식이 본인이 동댕이라고 자칭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어? 이게 지금 팬들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같아. 승지야 가끔 그래요. 너 진짜 막 대상이다 모멍이상이다 이러면 아니에요 전 동댕이에요 형 동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나도 몰랐어. 동댕이가 뭐야? 그러니까 이 멍멍이를 다르게 보면은 동댕이라고 볼 수 있어. 아 진짜? 이렇게
막 글자로 아. 뭐 하더라고. 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댕댕이가 있다고? 와, 와 진짜 별로다. 야, 진짜 오뎅. 너도 네 입으로 자기가 아니잖아. 야, 들었어요? 오뎅, 오뎅댕. 야, 오뎅 아니고. 오뎅. 왜 댕댕이 같잖아. 이런 거 없는데. 아니 갑자기 왜 나 말 잘 듣는 척 하냐? 아니 머리를 잘 났대. 어 맞아 숨쉬기 하냐. 저희 다 염색도 하고 머리도 맞아요. 제가 다음 주 일본을 갔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희 이제 그 파워핸드 프로모션 행사를 갔는데 그게 가요. 네. 저희 진짜 일본 이제 또 가는데 다들 머리 잘랐는데 특히 세준이랑 승시이가 좀 많이 잘랐잖아요.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뭐냐 오늘 갑자기 나 오늘 진짜 이때까지 활동 때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라보여요. 뒷머리를 절대 안 잘랐는데 오늘 싹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네. 근데 시원해요. 싹 시원하네. 여름이 오니까 막 막 쌍미니까 막 쌍미니까 시원한데 그 영원히도 이상하대요. 어디야? 강원도. 달라, 달라, 달라. Where are you from? 달라, 달라. 아니 그거 이거 영원히도 이상하다 그러고 괜찮지 않아요 지금은? 네, 괜찮아요.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뒤에 뒤통수 봐요. 뒤통수가 전혀 안 보여요. 뒤통수 있는. 나 중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 봤었어. 그게 뭐야? 아 되게 형 여기가. 세준이 형 머리 여기가 올라가서 여기 약간 볼륨이 살아가지고 다 볼륨 살아가지고 약간 좀 아 근데 여기 다 밀어버리니까 머리도 되게 뭔가 훨씬 작아져. 야 그럼 옆머리도 이렇게 삼각형 아 근데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스포츠 머리 빨개졌네. 쾌적하니. 아니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삼고머리 어 나는 아빠가 여기 안 밀면 엄청 뭐라 했거든요. 맞아 새끼 일로 와. 우리 아빠가 아 엄청 어. 아, 그래서 이쁘니까 오늘 팬분들께서 또 이쁘다고 해주셔서 아, 머리를 좀 잘라주고 네. 많이 좀 많이 잘랐어요 이제.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일단 곧 일본에 가잖아요. 네. 일본에 가는데 또 공항 패션도 준비하시네. 아 진짜 요즘에 공항 패션은 벌써 다 준비했지요. 아, 아니 하다가 왜 이번에 그냥 형 마음을 말 그렇대. 야 이렇게 방송을 거짓되게 하는 거야. 벌써 거짓말했는데. 아니 나 그냥 내가 이제 말투를 그냥 이제 승식이 형이 말투 이렇다니까 받아쳐준 거지. 야 아, 그래서 패션 준비가 뭐지? 아 이거 어쩌다가 이제 항상 또 패턴 막 이렇게 아니 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약간 네, 포인트만 항상 상대의 시야를 들어. 저번에는 체크와 이제 간절움이었으면 이번에는 딱 이제 포인트 바둑판. 아 다 진짜 바둑판 얼룩말 딱 이제 체스 위에를 좀 밝은 옷을 아, 돋보이기 위해 이제 그런 돋보이기 위해 형광색 아니 민주색 오케이 상상이 맡길게 아주 컬러풀한 거 그 컬러한 밝은 색의 준비해 줘야겠다. 킬리시트 이런 색이 킬리시트 아니야 나 아 아니야 주황색 아 그 맞추면 안 돼 디지 없지 맞나 보네 아니야 맞췄대 그럼 나머지는 아직 못 정 저는 그냥 반팔 반바지 근데 그 제가 댓글 다닌 거 보니까 일본 굉장히 덥다고 네, 진짜 시원하게 입고라고 아, 저희 한국보다 덥대요. 습한 습한 어떤 날에서 장마 전입니까? 태풍이 오늘 가지고 지금 그럼 양말만 신고 가야겠다. 뭐? 양말만 신어요? 양말만? 신발 신고 신발 뭐. 신고 아무튼 다 다들 이쁘게 입고 가면 되겠다. 아니 나는 수는 개인적으로 그거 입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아니 뭐 안 입겠지만 뭐 입을 수도 있겠지만 안 입는 거 말이야. 노란 색깔 있잖아요. 그 얇은 거 무늬 꽃무늬 있는 셔츠? 아, 셔츠 있잖아요.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하와이안 셔츠. 해바라기 하와이안 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때 핀셋 바탕에 막 꽃들 빨간 거? 아, 나랑 같은 거? 되게 그것도 있고 초록색깔도 있고 초록색인데 해바라기만 있지. 초록색깔 해바라기 아 그것도 검정색의 해바라기도 있고 그거 있더라고. 야 뭐 꽃무늬 셔츠도 많이 있고 근데 진짜 약간 난 뭔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세준이가 공항피셔인데 그 빨간색 셔츠 입었으면 좋겠어. 아 빨간색 셔츠 아, 나는 근데 가끔 그 생각 돼요. 맞아 알지? 되게 공항 갈 때 뭔데? 다 집중하고 있어요. 내 옷을 누가 입고 누가 이렇게 입고 아 서로 서로 해주는 거야? 나도
제대로 해줄게. 나는 찬이 걸렸으면 좋겠어. 아, 걸리면 그냥 통 여기 한 100통 이렇게 해가지고 통하니까 위에 나시 비고. 와 진짜 내가 제일 와 어렵다. 그치? 네, 아, 재밌을 것 같아. 하트가 100만이. 와, 네, 아, 100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근데 그런 패션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한 번쯤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치? 그때 한번 해봤을 때 우리 그때 막 쓰는 거 공연할 때 이제 바지 맞췄잖아 몇 명을. 아, 그 로 세준이랑 나랑 바지랑 뭐 이런 거 근데 찍혔어 사진이? 몰라? 근데 그거 나 입긴 했는데 아, 나중에 기자님 사진 참. 근데 저번에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전태희 선발 때는 우리 옷을 여수팀은 승영이 맞췄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멜빵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귀엽지 않아? 아니야? 잘했지 않아? 좋았지? 우리 엄청 여기서 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다 물어보시고 와, 아 한세 옷을 찬영이 좀 입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 한세형 옷다 입었는데 야 나 이번에 휴가 받으면 담탄 쪽에 이렇게 입히고 한세한테 초코 먹었었다 이거. 왜요? 너 한세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맨날 힙하게만 입으니까 내가 그냥 스키니진 입고 셔츠 한번 입으니까 그렇게 놀라더라고. 아 진짜 너 갑자기 아니 근데 한세 많이 입었는데 아니 한세형 근데 약간 그렇게도 많이 입었잖아요. 너무 재밌길래 연습생 때는 많이 봤었지. 연습생 맞지. 데뷔라고 나서 그걸 진짜 금방에 봐가지고 근데 그렇게 놀라더라고. 그렇게 놀라더라고. 왜 이렇게 입었어? 막 이래 막 엄청 놀라. 너무 멋있다. 야 너 뭐야? 뭐야? 왜? 막 이래 엄청 놀랐어. 한세가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어 근데 아니 나는 스키니진에 셔츠 입으면 안 돼? 포퍼진하게 입다가 약간 깔끔하게 입으니까 이렇게 입으라고 막. 아 너 너무 되게 좋아. 그래? 와 이렇게 또 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600일 기념으로 그림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다 같이 구입해서 팬분들과 얘기도 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기회가 또 나면은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뭐 구입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네.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뭐 600일이니까 뭐 한 명씩 나가고 이거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한 명씩 소감도 소감이랑 하면서 600일로 300일씩 와 아 안 돼 잠깐만 너무 아 이어가기 1분면 이거 600일 이렇게 600, 아니 한 명씩 하고 끝내자. 오케이. 초반 대신에 이어가기 번호부터 6. 아 네? 아 5시구나. 자 6 600일이 되었습니다. 앨리스 리 100. 아 이렇게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어 600일 가야 돼. 6 했으니까 100. 혼자 가야 돼? 어 100. 네. 아 내가 다 하는 거야? 이거 이어가잖아. 아까 한마디 하려고. 어 100. 그럼 여기서 끝나는데? 600일. 600일이 되었습니다, 앨리스. 100. 100.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1. 1. 1. 1도 없어. 오케이. 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 망했어. 이렇게 아니에요. 한 명이 대표를 한 거니까 이렇게 일단 삼행시를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무리한다고요? 네. 이제 앞으로 소감. 자 이제 우리 한번 소감을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효준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마무리를 하려고. 아 네. 직접 와. 네 오늘 이렇게 600일 네 이렇게 600일인데 함께한 추억 너무 많이 많은데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진짜. 추억이 소중하다. 아, 추억이 네, 추억이 소중하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도 많고 이제 함께할 일도 많으니까 앨리스 함께 많이 있어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올 출석 이벤트를 했었는데 또 와주신 우리 앨리스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비도 많이 오는데 네, 감기 걸리지 말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빈이. 저 말을 잘 못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말했잖아요. 옹알이 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함께한 시간이 벌써 600일이 됐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쁘고 힘들었던 일도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계속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번에 이번 연도에 이제 성인이 막 됐어가지고 18살 때 19살 때는 이제 뭐 어리고 애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멋진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말해줘요, 수빈이. 감사합니다. 정말 좋겠네. 좋아요. 내가 나왔으면 날 좋겠네. 오늘 최초 놀아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빈이 너무 귀엽죠? 네, 여러분들, 아 수빈이 진짜 귀엽다. 네 여러분들 일단 600일 너무너무 이제 600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계속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공백기잖아요 저희가. 그죠? 공백기 때 또 열심히 이겨내고 다 같이 열심히 이겨내고 또 만날 날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얼른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정말 너무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하세요. 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요.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바닥이 축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지 이렇게 걷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지 이렇게 걷고 다니시고요. 네, 형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밖에 많이 오니까 비 조심하시고 앞으로 네 농작물 대박이 이제 상하지 않고 햇살도 잘하지 않고 햇살도 잘하지 않고 네, 상하지 않고 맞아요. 네, 저희가 응원을 할 테니까 많이 또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웃긴다. 네, 여러분. 네, 아무튼 앞으로 부근 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튼 600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많이 보여드린 건 조금 아직 없다 생각해요.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빅톤의 홍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항상 서로서로 따뜻하게 감사 안으면서 앞으로의 나날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600일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600일 여기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또 뭔가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휴가 이후로 만나서 이렇게 어제 밤에 만나서 또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제 600일 오늘 딱 맞아 600일 맞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아갈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빅톤 같이 항상 응원해주시고요 NS 여러분 누구보다 수고 많았어요. 항상 거의 활동할 때마다 네, 여러분 안녕 경찬이. 네 저는 뭐 앞서 멤버들이 다 말했다시피 600일 동안 달려온 시간 같이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같이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좋은 추억도 남기고 싶고 또 이제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비도 조심하시고 또 태풍도 온다는데 조심하시고 얼른 또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구름찾기 바쁜데? 네 저희가 이제 이제 5월에를 굉장히 좋은 성과로 마치고 600일을 맞았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많은 앨범을 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곁에 있어주시고 이렇게 또 올 출석까지 해서 이런 이벤트도 열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도 많은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토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재밌는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600일 동안 정말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희 못지않게 항상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맙고 항상 멋진 모습, 그리고 또 멋진 음악,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더 얘기해. 조금만 더 얘기해요. 이제 이벤트예요, 이제. 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땡큐.